오늘 요한복음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의 비교,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자들의 비교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양의 목자와 강도가 대비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의 문과 그리고 먼저 온 자가 서로 대비가 되었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대비되는 상대 쪽에 반대쪽에 있는 표현이 바로 사꾼입니다. 사꾼. 사꾼, 영어로는 the hired hand, 우리말로 하면 그냥 피고용인이죠. 피고용이 오늘날 말로 하면 그냥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피고용인, 그리고 선한 목자. 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 그 한글로, 번역한 걸로 보면.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제목을 선한 목자와 사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의 개념은, 우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본문 내용 자체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좀 뒤에 상세하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God is good. 우리가 크리스천 영화를 보게 되면, 혹은 이렇게 설교해서 보면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선하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영어로는 이제 그냥 go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 good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조금 어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하다고 할 때, 물론 이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칼로스가 물론 굿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굿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굿은 굿인데 그냥 단순한 나쁜 것과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bad or good, 뭐 나쁘다와 좋은 것, 이런 개념의 선한 수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 참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주 좋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영어로 표현하면 beautiful, excellent, wonderful 이런 컨셉이에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냥 나쁘다 좋다의 이분법인 적에 좋다라고, 평범한 좋다의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그 ultimate한 거예요. 굉장히 그 극대화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런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건 단순히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슈퍼맨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엑셀런트하게,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을 보호하는, 단순히 양을 보호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양을 철저하게 아주 잘 돌보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그러한 의미의 선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beautiful, wonderful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true light, 참빛, 참빛이라고 할 때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빛 하는 것보다는 참빛이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참빛, 참가지, 참 맞나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noble shepherd,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목자, 고귀하다는 표현이 좀 맞겠네요.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그냥 노블하다, 좀 고귀하다는 의미의 선한 목자예요. 칼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귀하다, 그래서 참빛, 요한일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참빛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되다라고 하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 만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8절, 참 만나, 그러니까 참되다, 트루라고 하는 개념이 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또 뒤에도 보면 본문에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양을 이렇게 치다가 보면 이리떼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와서 이제 공격을 하죠. 아니면 도적대고 올 텐데, 그 공격하는 짐승들을 막느라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공격하는 그 짐승이라든지 양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니까 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게 야 목숨을 다 바쳐서 보호한다 맞서서 싸워서 그러니까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적이 이리떼나 곰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양은 목숨을 그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만큼 철저하게 끝까지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신학자는 그거는 의미가 아니라 대속의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해가 가는 것이 만약에 정말 이리떼나 곰이 공격을 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치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선한 목자라고 비유한 예수님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 힘이 없어서 공격이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 강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의 발런티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에요.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안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안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willingly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죽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대속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속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 목숨을 버리거니와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과 십자가의 죽음을 서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대속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고 히브리 기자도. 그리고 이것과 무엇이 연관이 되냐면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어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개념은 바로 언약의 피로 해석하는 것, 즉 대속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이런 유사한 개념으로 이 대속물로 오신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로 오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양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약속된 예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양들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누가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런 표현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willingly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주신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해석보다는 대속제물에 의한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 개념에 있는 선한 목자와 반대 개념에 있는 사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꾼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존재가 바로 사꾼이에요. 자,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뒤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3절에도 나와 있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동일한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존재인데 양이 죽도록 왜냐하면 이리가 양을 뭐 죽이려고 오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양을 내버리고 가버리니까 양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양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로 간다면 양이 그냥 적의 공격에 뭐 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탄이나 마귀가 될 수 있겠죠. 양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할 때에 그냥 그대로 그 공격에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런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15절이고 사건 옆에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까이에 아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그냥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요즘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21세기에 많습니다. 뭐 21세기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죠. 더 지금보다도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 종말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구별하는 내용들도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3절 방금 읽고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 섹션입니다. 보게 되면 우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양과 지금 선한 목자의 관계이죠.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목자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선한 목자는 양을 보고 이름을 일일이 세워서 불러낼 정도로 모든 양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양들을 다 아는 것이죠. 서로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15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합니다. 어떤 관계지? 부자지간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어떤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지만 그러나 본질이 같으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아는 관계인데 이 서로가 아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아시고 서로 공존하시는 관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삼위일체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옆에서 좀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또 누가 한 그룹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또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알아요. 이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예요? 계시는 영어로 말하면 revelation이죠. 나타내심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창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는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듣고서 보고서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를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게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자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누가 하나 더 더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할 때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래서 모든 것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계시를 받는 자들.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난 공부한 내용들에 보면 그게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시지 않는 자들은 내게 올 자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준 자들만을 내가 받고 그 보내준 자들은 내가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다 주셨지만 특별히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자들 바로 그들이 계시를 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계시를 받는 자들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러한 소원이 계셨는데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은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개념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모든 것에 누구도 포함되냐 하면 바로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뒤편에 나옵니다.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른 각도. 방금 나눈 것은 우리가 구속사역에 관한 개념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 그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을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역시 삼일째 하나님의 표현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게 또 추가적으로 제3자의 그룹이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뭐 A교회, B교회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울타리 안에 바로 그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그냥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피지컬하게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건물 지어서 성도들 출석한다고 해서 아, 우리 한 교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개념보다 훨씬 강하죠. 어떤 강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속력. 하나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나 내 옆에 있는 교회나 뭐 우리가 좀 교단이 다른 교회나,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본질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있는 10장에 있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때문에, 방금 저에게 나눈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예수님을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의 결정체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16절에 나옵니다. 다른 양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보여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신학적 이론, 덕트린상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 즉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냐 아니면 병존하는 것이냐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신학적 이제 갈래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교회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다른 양들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기자가, 사도 요한이 다른 양들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그리고 다른 양들을, 양들을 지금 두 그룹으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있고 여전히 구약 시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양들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로마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신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자 여기 중요합니다. 본성을 거스른 것이에요. 본성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트랜스폼 된다는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원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분명히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바울사도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 즉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다른 양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에서도 그 이어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를 바울 사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도 역시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대로 예수님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계시록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두 종류의 감람나무를 명확하게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무슨 감람나무입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촛대. 촛대는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두 촛대는 두 교회를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도 역시나 두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감람나무가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유대인 크리스천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교회, 바로 두 정인에 관한 이야기죠. 계시록 11장은. 그래서 두 정인은 이 땅에 있는 두 종류의 교회를 저는 의미한다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유대인 크리스천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돌감람나무.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다른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방금 저희가 지금까지 쭉 나눈 내용들이죠. 이 18절 내용은. 자, 17절에 있는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얻기 위함이죠. 다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다시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다시 얻기 위함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하신 것이죠.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도성인신, incarnation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육신이 되셔야만 죽으실 수 있고 죽으셔야만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ake예요. take. Only to take it up again. 내가 가진 것. take는 take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take 하는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take라고 하는 것은 take라고 하는 동사는 take라고 하는 동사는 그 take의 동사의 주어가 행위를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죠. take는. take는 내가 내 의지로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시 얻기 위함이니, 다시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에요. 다시 얻기 위해서, 즉,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절차가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죽으시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18절에. 그래서 스스로 버리시는 것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초안부에 나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있는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죠. 영원한 언약의 피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그것을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요한복음 3장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사랑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 그것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좀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면 뒤에 5장 20절입니다. 3장 이후에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접속사죠. 그 원인이 동기가 있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주셨고,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아들로 하여 그 일을 또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같은 논리로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우리의 손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하시게 하고 무엇하십니까? 그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반부에 나눈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야 울타리 쳐서 야 이게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행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보여줘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여주셔야 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볼 수가 없죠.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무슨 잘못하든지 용서해 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일도 나타내어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행하지 않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개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느낍니까? 체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믿죠. 성도라면 누구나 다 믿죠.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항상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존재로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렇게 이렇게 A라는 일을 행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B라는 일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겁니까? 함께 있지 않은 겁니까? 함께 있다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안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소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함께 이렇게 같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죠.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을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그런 얘기는 무엇이에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경우에 그 하는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사탄과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에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에요? 항상이 중요합니다. 그 부사에다가 8장 29절 항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항상 가끔 가도 한 번씩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하고 뭐 다음 주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접속사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그 다음 말이 성립하는 것이 이것이 전제가 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뒤로 넘기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길로 옳은 길로 우리가 보기에 기뻐하는 일을 자녀들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 18절에 있는 것이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조차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성경에 보면 영어성경을 보시게 되면 18절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No one takes it from me예요. 그러니까 no one, 이 no one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단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신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다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 바로 그 말씀을 대표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기도하신 것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willingly
예수님께서 willingly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우선 귀신 들려 미쳤다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이 말 같지 않다는 얘기죠. 말이 얼토당토하다는 얘기죠. 자, 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앞에 두 번이 더 나옵니다. 뭐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요한복음 7장 20절과 바로 앞장 있는 8장 48절에 나옵니다. 7장 20절에 보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8절에도 보면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47절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해서 야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니면 귀신이 들렸나? 귀신이 들렸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바로 열왕기하 6장 20절에 있죠. 왜?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눈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동일한 표현이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장에도 나옵니다. 9장 16절에 보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바로 오늘 지금 예를 든 것과 동일한 바로 그 내용이죠.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이렇게 어떻게 뜨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일어나긴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던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보게 되는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나눈 본문 말씀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한 구절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저는 이 지금 섹션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눈 것처럼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나눈 것처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머무르자라고 하는 것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우리가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겠죠.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를 읽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번역은 한 무리 한 목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무리 이 무리와 목자라고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악센트가 틀립니다. 우리도 영어도 보게 되면 뭐 명사인 경우에 앞에 악센트가 있고 동사인 경우에 뒤에가 있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물이라고 표현할 때는 악센트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포이메인 이렇게 읽고 뒤에 올 때는 포이메인. 그래서 악센트가 매 뒤에 올 때는 이것이 목자로 번역이 됩니다. 남성 명사가 되고 악센트가 앞에 오게 되면 여성 명사가 됩니다. 여성 명사가 되게 되면 이게 양의 무리, 한 무리의 flock, 영어로 말하면 flock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남성 명사일 때는 목자가 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인다고 하는 참 의미가 있죠. 결국은 목자와 양의 무리는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한 몸이죠. 예수님은 목자는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우리 뭐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어떤 존재에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몸에 속하는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장로나 집사나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구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적용합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머무르자 라고 하는 것이 적용 말씀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머무르자. 이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맨 먼저 듣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한 무리가 되자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주를 의지하면 내 영혼을 주께 드림으로 올바른 길을 걷자.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먼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을 세상이 아닌 주께 드림으로 올바른 길을 가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옆에다가 한 목자 한 무리 옆에 좀 적어놓으세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자, 이것을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제가 방금 나눈 적용 말씀에 두 가지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맨 먼저 듣자 그리고 주를 의지하며 내 영혼을 주께 드림으로 올바른 길을 걷자. 세상에 내 영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들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세상이 아닌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침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세상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